다시 불가사의 수 도솔천왕이 있으니 가히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도솔타천왕, 줄이면 그냥 도솔천왕도 해요. 네 번째죠. 미륵보살이 그 계세요. 우리가 천국에 태어나려면 도솔천왕, 도솔천에 태어나는 것 뺏기는 더 이상 바람직한 게 없어요. 미륵보살이 계시던 내원궁에 태어나야 돼요. 도솔천에 태어나려면 내원궁은 필요 없어요. 내원궁에는 미륵이 계셔요. 도솔천. 도솔천의 내원궁에는 미륵보살이 여기 계십니다. 여기 계시다가 서가열의 불법이 다해서 천지개벽을 해가지고 사람의 수명이 8만년 살 때 인간의 때로 오시오. 지금은 사람 수명이 100년에서 70년 살 때거든. 아직도 멀었어요. 사람은 수명이 제일 마지막이 10살 때요. 100년에 1년씩 줄어져가지고 100년에 1년씩 줄면은 천년이면 10년이 줄고 만년이면 100년이 줄죠. 그러면 앞으로 한 만년 가까이 있어야 막바지에 오지요. 한 9천년이나 8천년. 그래야 사람은 수명이 한 뭐요? 10살 때까지. 그래야죠. 10살 때에서 또 100년에 1년씩 또 증가를 해요. 반대로. 그래가지고 8만 4천 세까지 가요. 8만 4천 세가 최고 많은 숫자요. 고령자, 그러니까 최장수 시기는 8만 4천 세고, 최단기 장수에서 뭐요? 단명할 때가 10살, 10세. 그래가지고 미륵보살은 8만년 인수 8만세시에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수명이 8만년 살 때. 그런데 지금은 도솔천 내원궁에 계세요. 그러니까 그 천국에서는 미륵보살하고 같이 계시면 법을 배우고 익히고 나중에 용화세계에 같이 나오죠. 극락세계만은 못하죠. 극락세계가 최고고, 그 다음에 극락세계보다는 못하지만 이 3계에서는 그래도 낫죠. 도솔천 내원궁이. 그래서 내원암 철이 많죠. 내원사, 내원암 모두 그 다 도솔천 내원궁을 딴 말이고, 극락암, 극락사, 극락전 그건 극락세계 말이고, 백년사, 백년암 그건 다 극락세계 말입니다. 백년암, 홍년암 다 극락이요. 이 홍년암, 청년암, 법무사 가면 청년암 나오죠. 극락세계 연못에 청년도 있고 백년도 있고 홍년도 있으니까 저 가면은 저 양양 낙산사에 가면은 홍년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계시던 데나 또는 아미타불 계시던 데는 홍년암, 백년암, 청년암, 극락암, 극락사 전부 다 극락세계를 상징해서 절 이름이 된 거고, 내원암, 내원사, 지조감, 해인사의 지조감 나오죠. 내나 도솔천 내원궁을 의미해서 지조감이라 했어요. 그건 다 미륵보살을 상징해서 절 이름을 만든 거라요. 지족천왕과 실악해계천왕과 최승공덕당천왕, 적정광천왕, 가해락묘목천왕, 보봉정월천왕, 최승용걸력천왕, 금강묘광명천왕, 성수장엄당천왕, 가해락장엄천왕 그와 같은 등이 상수가 되어서 부사이수가 다 일체 제보로 있는 바 명호를 부지런히 염지하니라. 거기는 염불을 가능만이요. 부처님 명호를 생각하고 지니는 것은 염불하는 거죠. 미륵불이 계시니까. 미륵불만 계신 게 아니라 과거 서가모니나 과거 연등불이나 가섭불이나 다 인간에 태어나기 전에 내원궁에 태어났어요. 그 딱 정해져요. 정해졌어요. 대통령은 그것이 경무대나 청와대나 그런 데 있었잖아요.
한국에도 딱 정해져 있잖아요. 경무대가 내나 청와대입니다. 차라리 경무대만 이름이 보되 청와대라고 하는 것은 꼭 좀 무슨 청와대 예식장같이 백악관처럼 말이에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름도 고쳐야 돼. 청와대가 뭐예요, 그거? 백악관처럼 말이에요. 그거 저 오랑캐들이 백악관이라고 그런 소위 대통령이 사는 데다가 그렇게 하지. 옛날에 경복궁, 창덕궁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창경궁. 뭐 청와대라서 이것이 이제 개화만 퍼렇게 짓다서 청화 예식장 뭐 뭐요 청화 무슨 그런 집같이 말해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다시 한량없는 화락천왕이 있으니 다섯 번째 이른바 선변화천왕, 적정음 광명천왕, 변화력 광명천왕, 장엄주천왕, 영광천왕, 최상 운음천왕, 중묘 최승광천왕, 묘계광명천왕, 성취선해천왕, 화광계천왕, 보견시방, 시방을 널리 보는 그러한 보견시방천왕, 그와 같은 등이 상수가 되어서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 수가 한량이 없으니 그분들이 모두가 일체중생을 부지런히 조복하여 모두 다 해탈을 얻게 하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무수한 수가 없는 타와 자재 천왕이 있으니 이른바 득자재 천왕, 요께서는 제일 최고 꼭대기라요. 타화란 말은 다른 힘을 갖고서 다른 이의 변화로서 자유자재한 그런 자기의 실력 행사를 하는 거요. 자기 자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타력으로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안 해도 남이 해놓은 걸 수용을 잘하잖아요. 농사를 자기가 안 돼도 아주 참 그야말로 제일 좋은 고량진미를 먹을 수가 있고 장사를 안 해도 좋은 물품을 자기가 사용할 수 있고 그와 같이 타화를 해요. 타화 자재입니다. 파리가 천리마 똥구멍에 붙어있으면 가만히 앉아서 천리길을 가잖아요. 그런 게 타화지요. 그거 옛날 글에 그런 말이 있죠. 창생이 부김이 파리도 날라가기로 하면 잘 날라가는데 파리를 창생이라고 해요. 푸는 파리가 부김이 기미에 붙어서 기마기자 기마라 가는 것은 천리마요. 천리길을 가는 기마의 꼬리에 뚝 붙어 있으면 천리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천리가요. 그러면 그 천리마 등에만 붙어 있으면 천리마 천리길을 가니까 뭐 자기가 불로소득으로 타화로 하지요. 부처님만 잘 믿으면 다 타화도 가능하지. 부처님은 실력에 의해서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죠. 이른바 득자재 천왕, 묘목주 천왕, 묘관당 천왕, 묘명해 천왕, 묘음구 천왕. 천왕이 천삼으로 되었네요. 희미하죠? 천왕인데 천삼으로 되었죠. 묘광당 천왕, 적정 경계문 천왕, 묘룬 장엄당 천왕, 화해해 자재 천왕, 예자입니다. 꽃 속에 수술, 꽃수술 예자요. 꽃의 향은 수술에다 붙었죠. 수술이 참 중요한 겁니다. 초가 저렇게 커도 침지가 중요하죠. 침지에 불붙지 다른 초에 붙는 게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사람 몸뚱이도 몸뚱이는 초와 같다면 그 속에 심지는 중심이 되는 마음, 마음이 더 중요한 거라요. 몸뚱이의 중심이 되는 심지와 같은. 그래서 저 촛불의 저 가운데 것을 심지라고 하잖아요. 심주지 원래는 이 심자하고 불화변의 이 주자 중심이 되는. 화해해 자제천왕. 꽃 수술과 같이 향기로운 그런 좋은 오분양의 지혜란 말이에요.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하는 그런 그것이 자제한 천왕. 인다라역 묘장은 광명천왕. 인다라는 제석천왕과 같이 제석천왕처럼 그런 인다라는 인다라가 중중 무진의 뜻입니다. 인다라망 경계문이라 해서 그 제석천왕 궁궐 앞에 이 커튼에 구슬이 수억만 개가 있는데 그 구슬이 서로서로가 비치거든. 그래서 인다라망이라고 할 때는 중중 무진을 표합니다. 하암경에 나오죠. 거기 저 시편문에 그 전에 것이 저 법성계 할 때도 나왔잖아요. 인다랑마 대다망처럼 인다랑망은 중중 무진을 표시하는 거예요. 겹겹으로 다함이 없는 무궁무진한 그런 것을 인다라망이라고 하지요. 제석천궁 앞에 있는 그물에 수 억만 개의 구슬이 막 치렁치렁이라서 서로 비치고 서로 비치고 막 인다라망과 같은 인다라의 힘 묘하게 장엄한 그 광명천왕이죠. 그와 같은 등이 상수가 되어서 그 수가 한량이 없으니 그분들이 모두가 다 자제한 방편과 광대한 법문을 부지런히 닦아 익혔느니라. 다시 가히 셀 수 없는 대범천왕이 있으니 새끼천왕입니다. 이제 욕계는 다 끝났어요. 새끼천왕에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나오는데 그냥 다른 천은 생략하고 대범천만 나오죠. 새끼가 18천이요. 욕계는 6천이고 그거 다 적을 필요는 없지요. 뭐 이른바 치기천왕. 치기란 말이 광명이란 뜻이요. 소공장을 버려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소공장을 버렸으니까 발음은 나쁘죠. 글자로 봐서는. 그러나 원래 범어 그대로 광명을 뜻합니다. 해광천왕, 선해광명천왕, 보온음천왕, 관세온음 세상의 말과 소리를 관찰하는 관세원음 자제천왕, 적정 광명한 천왕, 광변 시방 천왕, 변화음 천왕, 광명 조요한 천왕, 여리해음 천왕, 그와 같은 등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불가칭수, 말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그런 분들이 개구 대자하여 다 큰 자비를 갖추어서 인도에서는 범을 제일 가장 숭배하는 사상이 범 아니요? 인도 사람들, 인도 철학에서는 범, 범신이라고, 범천이라고. 그래서 자기 나라 말을 범어라고 하지요. 또 자기 나라 사람들은 범천의 가장 바라문들은 범천의 이마에서 나왔다고. 범의 장은 가장 청정을 뜻합니다. 청정하다. 제일 맑고 깨끗한 거. 우리나라도 이 범자 선대가 있죠. 동네 범어사. 범자 아니요. 이 범자. 맑은 물 속의 고기요. 범어가. 금정산이니까 금 우물에다가 말이죠. 고기가 범어가 놀면은 좋지 않겠어요?
범어사 앞에다는 큰 연못을 만드는 것도 좋지. 연못이 아마 없던가. 연못이 없으니까 고기들이 막 밖에서 뒤에 아주 몸부림치거든. 범어사 자꾸 불난다는 게 그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못을 크게 파가지고 고기가 불 속에 들면 뭐 몸부림칠 게 없거든. 범어니까 꽃이 필요하죠. 원리가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당귀라는 그 작은 꼬리는 이런 말초신경에 가고 둥치는 당귀 치는 사람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다 그게 꼬리 그 잎사귀 뭐 전부 다 돌아가는 것이 다 다르지 않아요. 그와 같은 원리를 알면 좋아요. 푸른 것을 먹으면 간에 좋고 눈에 좋고, 푸른 것이 바로 간이거든. 검은 것을 먹으면 검은 콩, 검은 것을 먹으면 신장 콩팥에 좋고, 흰 것을 먹으면 흰 것은 폐니까 폐에 돌아가고 폐에 좋고, 붉은 것을 먹으면 붉은 것은 심장이 붉은 빛이니까 심장에 돌아가고, 빛깔만 보아도 약의 성질을 알아요. 맛만 보아도 알고, 맛도 이제 짜고 맵고 싱겁고 다 그 오장에 돌아가는 그게 있거든요. 그 전에 한번 적었는데요. 그러니까 오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람의 기관은 오장인데 오장의 성질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붉은 것은 지라에, 아시죠? 누른 것은 지라에 돌아가고, 지라빗자 이렇게 하면은 오장이 다 되죠. 심장은 둘이고, 요는 목이고, 요는 토고, 요는 금이고, 오행하고도 관계 있어요. 요는 수고. 그러니까 요는 색깔이 붉은 거, 여기는 색깔이 푸른 거, 색깔이 누른 거, 토색은 누른 거예요. 요는 백색, 요는 흑색, 오색하고 관련 있죠. 말만 하나 적지. 맛은 심장은 쓴 거요. 불이니까 불은 타면 쓰지요. 이것은 간은 먹이니까 시끄러워요. 이것은 달고, 이것은 또 맵고, 이것은 또 짭고. 유난히 짧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 짧게 먹으면 나쁘다고 해도, 콩팥이 약한 사람은 자연히 짧게 먹여야 되고, 콩팥이 약한 사람은 물을 많이 먹는 게 좋아요. 나는 그 원리를 음식이나 약에 적은 걸 합니다. 이게 이제 오행, 오색 또는 오미 다섯 가지 맛, 이건 다섯의 맛이죠. 이건 다섯 가지 빛깔이고, 이거 다 이 원리 알면은 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것이 기본이니까 약이나 식성이나 모든 우리가 좋아하는, 그래서 그 저 푸른 빛깔을 보면은 눈이 좋아진다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니오. 벽을 도배지를 퍼렇게 해놓고 이 초록빛 같은 거, 그게 간이 풀이기 때문에 간은 나온 빛깔은 푸른 거니까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렬이, 정렬은 이 불이기 때문에 불기운 심장이니까 심장이 고동치고 정렬을 내잖아요. 붉은 빛깔. 열이 나죠. 그게 다 원리가 그래요. 저것이 밸런스가 균형이 다 맞아야 좋아요. 너무나 과잉 것, 결핍도 안 좋은 거예요. 균형이 다 된 것이 중화가 되어서 거의 중용호 돌아요. 중용도.
잊어버렸네. 나는 어디 하다가 이제 잊어버렸어. 해광천왕 거기였던가요? 어디? 불가칭수가 다 대자를 갖추어서 중생을 연민하여 거기죠. 빛을 피고 피어서 널리 비추어서 그 중생들로 하여금 쾌락해 하니라. 어디를 내 했던가? 적정 광명한 천왕, 광변 시방 천왕, 변화음 천왕, 광명 조요 천왕 거기죠. 열이 해음 천왕 그와 같은 등이 상수가 되어서 우두머리가 되어서 가히 말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그분들이 다 대자를 갖추어서 중생을 불쌍히 여기어서 연민이란 말은 불쌍히 여긴단 말이죠. 빛을 피고 광명을 피고 피어서 널리 비추어서 그 중생들로 하여금 쾌락을 하게 하니라. 다시 한량 없는 광음천왕이 있으니 광음천왕은 그것도 새끼천인데 광음이라 하선 우리 지금 눈과 귀에 들리는 것이 보이는 것이 광음 아닙니까? 광과 음이요. 처음에 인간이 없어가지고 천지개벽 한 다음에 광음천에서 많이 내려왔다는 말이 나오죠. 광음천 저 범천에서 새끼천은 모두 다 범천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범천이 18가지로 종류가 다르지요. 광음천이라는 천이 있으니 이른바 가해락 광명천왕, 청정 묘광천왕, 능자재음천왕, 최승 염지천왕, 가해락 청정 묘음천왕, 선사유음천왕, 보은변조천왕, 심심광음천왕, 무구칭광명천왕, 최승정광천왕. 천왕이 잘못됐죠. 대왕이라고 되어 있죠. 천왕 그와 같은 등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 수가 한량이 없으니 그분들이 모두가 광대하고 적정한 희락과 걸림이 없는 법문에 적정이 글자 잘 안 보입니다. 골적자 걸림이 없는 법문에 모두 법문이라. 광음이란 말이 묘하지요. 광음. 부처님은 맨 처음 부처님이 유망불이요. 유망불도 내나 광음 아니요. 위음광불. 유는 광이 되고 이건 음이 되고 광과 음이지. 유는 보습 아니요. 물질도 다 광음으로 되었어요. 벌써 마음이 한 생각 움직이면 벌써 광음으로 나타나버려요. 한 생각이 움직일 때 시간 공간이 시공이 생기고 광도 나고 소리도 나고 물체가 움직이면 소리 나죠. 크게 부딪혀서만 소리 나는 게 아니라 허공에서 이렇게 하도 이 소리가 나는데 지금 못 들어서 그래요. 최초로 이렇게 되게 허공을 해보세요. 움직이면 소리가 휙 휙 나죠. 그러니까 광과 음이라서는 벌써 진동하면은 물체가 움직이면은 광음이 나오기 마련이라. 그래서 처음 마음이 처음 움직일 때도 광음이 나고 물체가 움직일 때도 광음이 나지요. 그래서 부처님과 보살들은 묘광 묘음으로 광명도 가장 제일 좋은 빛으로 또 소리도 가장 좋은 소리로 묘광 묘음으로 중생계에 나타나서 얼굴도 제일 예쁘고 제일 잘생기고 또 음성도 가장 유창하고 아름답고 제일 좋은 그런 걸로 설법을 가시잖아요. 다시 한량 없는 변정천왕이 있으니 이른바 청정 명칭천왕, 최승견천왕, 적정덕천왕, 수미음천왕, 정념안천왕,
가해락 최승광조 천왕, 세관 차재주 천왕, 강염 차재 천왕, 낙사유 낙사유법 변화 천왕, 변화당 천왕, 성수음 묘장음 천왕, 별이면 별이지 어째서 소리음자를 뗐을까요? 우리가 보이는 것은 빛깔만 보이지만은 그것도 다 소리가 있는 거예요. 물체치고 소리 안 나는 게 없죠. 형형색색으로 모양이 다르지만은 모양만 다른 게 아니라 그 음색이 다 달라요. 음성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어린애하고 중간 또 청년하고 늙은 노인하고 남자 소리 여자 소리 다 다르죠. 못난 사람은 음성하고 잘난 사람은 음성하고 영웅 호걸의 음성하고 아주 쫄짱부들 음성하고 음성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별도 역시 그 음성이 있어요. 그 소리를 못 들어서 그렇지. 성수음 묘장음 천왕 그와 같은 등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 수가 한량이 없으니 그분들이 모두가 이미 강대법문에 안주하여 모든 세간에 부지런히 이익을 짓느니라. 다시 한량 없는 강과천왕이 있으니 강과천왕은 광대한 결과, 광대한 선과 착한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해서 광대선과라고 해가지고 강과입니다. 이른바 애락 법광명당 천왕과 청경 장엄해 천왕, 최승해 광명 천왕, 자재 지혜당 천왕, 낙적정 천왕, 보치한 천왕, 낙선해 천왕, 선종해광명, 좋은 종류죠. 지혜광명 천왕, 무구적정광 천왕, 광대청경광 천왕, 그와 같은 등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 수가 한량이 없으니 모두가 적정한 법으로서 벌써 거기 가면 사선의 경지 아니요? 초선, 2선, 3선, 4선. 아까 대범천왕은 초선이고 무량강음천왕 이건 한 2선쯤 되고 무량변정천왕은 3선쯤 되고 강과천왕은 벌써 4선쯤 되어요. 선의 경지가 초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래서 새끼천은 4선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도를 많이 닦아가지고 사선정을 성취하면 그 새끼 사선정에 들고 새끼 사선천에 대날 수도 있어요. 새끼는 사선이 있어요. 그러니 옛마치 공부 해가지고 선을 닦았다고 헐만치도 못 되잖아요. 초선만 해도 대단한데. 초선. 초선만 해도 근심 걱정 다 떠난 거예요. 그 다음에 2선이 있고 2선만 해도 고민을 다 떠나요. 마음속에 고민이 없어져야 돼요. 3선이 되면은 기쁨을 떠나요. 4선이 되면은 낙까지 떠나요. 사선은 일학, 낙을 떠나요. 낙이 제일 최고인데 쾌락을 떠나버려요. 이선만 되면은 기쁨을 떠나고 삼선 되면은 그러니까 삼선이 최고 낙입니다. 기쁨 떠나고 낙은 최고거든. 이선이 되면은 괴로움을 떠나요. 초선은 이제 근심을 떠나버려요. 우리 높게 사람들은 근심, 고통, 기쁨 이런 것 가지고 뭐 어울려 가지고 뭐 희극, 비극, 희극, 비극을 잘 연주하면 인기가 최절정에 달하잖아요. 결국에 우리 높게 사람들은 근심, 걱정, 괴로움, 기쁨, 슬픔
그건 빼놓고는 따로 없잖아요. 그러나 초선천 이상에서는 그걸 다 떠나요. 이제. 초선천에는 근심을 떠나고. 그러니까 선을 닦아서 내가 근심 걱정을 떠났나 한번 봐봐요. 그러면 초선을 징득한 거예요. 마음의 고민, 고충, 고통을 떠났는가 하고 한번 공부 테스트 한번 해봐요. 그랬으면 이제 이선을 징득한 거예요. 마음에 뭐가 있으면 기쁨이, 희열이 있는 그것도 떠났는가 한번 검토해가지고 그걸 떠났으면 삼선을 징득한 거고. 그것보다 더한 게 낙이거든. 희보다 더한 게. 낙까지 떠나버리면 사선을 징득한 거예요. 여기는 삼재를 다 초월해요. 수재, 풍재, 화재. 천지 개벽할 때 삼재를 다 떠나는데 여기가 이제 화재가 비치지요. 여기는 이제 수재가 비치고 초선에는 화재가 있고 이선에는 수재가 있고 삼선에는 무슨 재가 있냐면 풍재가 있어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사선이 가야 이제 삼재를 떠나요. 삼재 영이라. 물로 심판하고 불로 심판한 것이 여기까지 미쳐요. 천국에도. 불교는 굉장히 세밀하고 그렇지. 기독교처럼 천주교처럼 그냥 무조건 하느님 나라에 가면 다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불교는 그 천국도 욕계천, 색계천, 부색계천 해가지고 28천 전부에서 28천이죠. 욕계가 6천, 색계가 18천, 부색계가 4천. 이건 색계요. 나중에 부색계는 색계보다 더한 것이 부색계요. 색계가 부색하게 적었네요. 부색계다 비유하면 여기는 4천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합하면 28천이요. 3개가 28천. 그러니까 벌써 삼재를 다 떠나려면 사선정을 징득해야 돼. 여기는 물로 심판, 불로 심판은 천지계벽이 여기까지는 안 미쳐요. 여기까지는 풍재가 미쳐요. 호흡이 있으니까. 호흡은 바람 아니요? 사람 몸에 그 호흡이 삼선에까지도 호흡이 있거든. 사선정에 들면 호흡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대단한 경지죠. 옛날 큰 스님들은 도인들은 그렇게 선을 깊이 깊이 닦아가지고 이 달마 조사선은 그보다 더한 것인데 이런 선도 못하면서 달마 조사선을 통달한 것처럼 기고만장해서는 그건 말이 안 되죠. 다시 한량은 어디죠? 선종해 광명 천왕 무구칭 무구적정광 천왕 광대 청정광 천왕 그와 같은 등이 상수가 되어서 그 수가 한량이 없으니 모두가 다 적정한 법으로서 고요한 법으로서 고요한 법이 선법 아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초선, 이선, 삼선, 사선 다 고요함으로 들어가죠. 고요한 법으로서 궁전을 삼아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다 고요한 좋은 정멸이요. 거기도 정멸. 그러니까 능엄경에 보면은 그 천왕을 설명할 때 정멸락을 얻었다고 그런 말들이 가끔가다 나오잖아요. 열반의 도를 얻은 정멸락은 아니지만은 그와 비슷한 정멸이라. 궁전이 되어서 그 가운데 안주를 하니라. 그 가운데라 항상 그 적정 궁전에 다시 우수한 대자재 천왕이 있으니 색계의 제일 꼭대기 하늘이요.
이른바 묘염의 천왕, 자재명칭 광천왕, 청정 공덕해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청정 공덕해 천왕. 공덕안 천왕, 가해락 대해 천왕, 부동광 차제 천왕, 묘장엄한 천왕, 선사이후 광명 천왕, 가해락 대지 천왕, 보은 장엄당 천왕, 극정진 명칭광 천왕, 그와 같은 등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가히 말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그분들이 모두가 다 무상의 법을 부지런히 관찰하여, 무상이라서는 형상이 없는, 불교는 무상이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본래 없는, 무상으로 종을 삼잖아요. 그런 상이 없는, 상이 없단 말은 그게 본체의 진리입니다. 형체라서는 꺼죽으로 나타난 피상직이죠. 피상을 초월한 그 자리가 무상이요. 무상의 법을 부지런히 관찰하여 행한 바가 평등하니라. 벌써 1권이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뭐 80권 곧 끝나겠네요. 그 전에 갈 때는 통현장자 가지고 그 해석을 8권이나 하고 또 저 하음 요해도 하고 보현 행원품 하고 뭐 청량국사 것도 조금씩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한 5년 가까이 끌었는데 이런 식으로 막바로 경문으로 들어가니까 쉽지. 이제 80분 일을 했어요. 시작이 반이라고 벌써 반은 다 했습니다.